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다섯 번째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시작.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본문 10절에서 12절 사이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니라, 능하더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매우 뛰어난 지혜와 인품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요. 왜 모세는 이런 행동을 했었을까요? 왜?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찾아봐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다 찾습니다. 찾아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바라봄이라. 자, 겉모습은 애굽 사람이었지만 모세의 마음은 애굽에 있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누구였어요? 애굽 사람이었지만 모세의 마음은 애굽에 있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애굽 궁전에 있는 영예와 안락보다 더 강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매력을. 그가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 애굽의 속박에서 풀려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그때를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 마음속으로 애굽에 속한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애굽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모세의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거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거절의 본질입니다. 거절의 본질.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역사가 요세푸스는 바로 왕에게 다른 아이들이 없었다고 말하고 바로 왕에게는 다른 아이들이 없었다고 말하고 그의 딸인 테르무디스에게도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세는 새로운 애굽의 왕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확실합니다. 모세가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말을 사용한 걸 볼 때 누군가로부터 애굽의 왕이 될 것을 제안받았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왕이 됐을 때 찾아올 부와 영어와 권세를 거절했어요. 두 번째로 그의 선택은 성격을 살펴봅시다. 성격.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자, 모세는 애굽의 명예와 부를 거절하고 도리어 고난받기를 선택했어요. 고난이 밀어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스스로가 고난의 길로 선택을 합니다. 피할 길이 있음에도 그는 자발적으로 그의 운명을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결심을 했습니다.
모세는 안락보다는 역경을 명성과 영예보다는 부끄러움과 비난을 선택했고 즐거움보다는 고난을 궁전보다는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어린 나이의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성한 자의 것이었고 바보짓이 아니라 학문에 능숙한 자의 선택이었어요. 그럼 모세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아멘. 여러분, 모세가 기쁘게 선택했던 삶은 그가 그동안 자라나면서 누렸던 것들과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정반대. 그는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기는커녕 소중하게 여기고 고난을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부유한 나라의 부귀보다 더 값지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죽음의 골짜기, 파도 타는 것 같고 홍수가 온 것 같고 태풍이 부는 것 같은 수많은 세월을 그거를 하면서도 아주 굳건하게 복음 전하고 선교 다니고 참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참 많이 힘들고 눈물도 나고 답답한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날들을 지나고 보니까 그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과 귀가 열렸어요. 눈과 귀가 열렸고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도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 역경의 골짜기를 지나간 분이 있을 겁니다.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 때문에 힘들고 지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고난 때문에 많이 힘들고 눈물도 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생각을 바꿉시다. 다시 한번 오늘 생각을 바꿉시다. 모세와 같이 이 고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보화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 고난의 끝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믿어보십시오. 아멘. 우리가 처음 예수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에 힘쓰고 섬김에 힘을 씁니다. 그런데 태양이 떠오를 때 뿌리가 시들어버리는 씨앗처럼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들의 삶 속에 다가온 시험과 고난의 열기 앞에서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에 이런 시험과 고난을 줄 수 있느냐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온 시험과 고난이야말로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장주의, 성장 위주, 부흥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고 축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 빠진, 예수 그리스도를 빠진 축복,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의 방향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예수가 빠지고 그리스도가 빠지고 축복만 넣으면 그래서 그 삶의 방향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신학자 본 헤퍼는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치명적 원수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복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행복하고 형통하기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바라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영적으로 성숙할 저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강건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손안에 훈련받아야 돼. 어디? 하나님의 손안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떤 할아버지가 새벽에 손자를 깨워서 얘야, 나하고 함께 산에 나무를 베러 가자 라고 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 나무는 왜 베러 가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여기 도끼의 손잡이로 쓸 도끼자루를 만들어야 하니 함께 산으로 가자 라고 했습니다. 산으로 오르기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기슬에 곱게 자른 그 물풀의 나무가 있잖아요. 물풀의 나무를 보았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 저 나무 베어서 도끼자루를 만들면 되겠네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면서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 바위 틈에 있는 물풀의 나무를 보면서 얘야, 저것에 베어라 했습니다. 나무를 베고 산 안으로 내려오면서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산 아래에도 똑같은 물풀의 나무가 있는데 왜 꼭대기까지 올라가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늘에서 자란 나무는 힘이 없단다? 그늘에서 자란 나무는 힘이 없단다? 이 산 꼭대기 바위 틈에서 비바람을 많이 맞은 나무에야 이 도끼자루로 쓸 수 있단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값싼 은혜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사단의 일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도끼자루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시험과 고난을 보내십니다. 우리 삶에 주님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셔도 두려워 말라.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두려워 말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시작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곳으로 가야 푸른 초장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때로 병이 들어도 많은 시련을 겪고 있어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 여러분의 생각, 이성 비판하고 싶은 마음을 오늘 억누르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도망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누구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시나이다? 자, 여기서 살펴보다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의 헬라의 원어를 보면 이것은 탄광에서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석탄을 캐기 전에
그 산에 무엇이 얼마나 정확하게 매장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곳까지 낱낱이 살피시고 알고 계시는 분임을 믿읍시다. 또한 아시나이다 라는 말은 동거한다 라는 뜻으로서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거하시고 나의 곁에 계시는 분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거하신다, 함께하신다, 동행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만한 왕으로서 성숙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곁에 항상 동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값싼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복을 구하지 말고 오늘 나를 성장시키시고 강건케 하시는 주를 신뢰함으로 매일을 살아갑시다. 그럴 때 주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을 성장시킵니다. 주님의 섭리 안에서 다윗처럼 우리 가정과 삶과 세상을 밝히는 은혜의 빛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모세가 붙들었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제약의 즐거움은 그 기간이 짧고 잠시뿐이지만 영원한 영광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괴로움은 짧고 잠시 동안 머물 것임을 알았습니다. 모세의 내면에는 빛이 있었어요.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걷고 보이는 대로 하지 않았으며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에 두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늘 됐죠 다? 현재보다는 미래를, 현재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궁전이 변하여 광야가 되어도 제약의 낙을 그리스도를 위한 비난으로 바꾸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면에 빛이 있는 자입니다. 빛이 있는 자입니다. 빛을 품은 자는 세상의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인생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 미래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춤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살아오면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인생은 붙잡음과 내려놓음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붙잡음과 내려놓음의 연속. 그리고 붙잡을 것을 붙잡고 내려놓을 것을 과감히 내려놓는 것이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지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붙잡으실 때 감사합니다. 기회를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돈을 붙잡고 땅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권력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붙잡고 싶던 것을 붙들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즉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믿었던 그것이 오히려 나를 종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처럼 붙잡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내려놓는 거예요. 붙잡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라고요?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놓아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붙잡지 말아야 할 것들을 끊임없이 놓아버리는 거. 그래야 새롭게 될 수 있고 더욱 성숙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원하셨던 것은 그가 붙잡았던 이전 것들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놓아버리는 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새 땅으로 땅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놓아버려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라는 이전의 자아를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자아를 오늘 놓쳐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속히 이루어주질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약속을 내려놓고 세상의 것들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카 롯을 붙들다가 롯이 떠났을 때는 그의 종 엘리에셀을 붙들고 그러다가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삭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범죄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므로 그의 손에서 이삭까지도 놓아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았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삭을 놓아버리는 그날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참 친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놓아버리면 상실이 아니라니까요. 놓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한 가지씩은 다 붙잡은 것 같아요. 재산, 건강, 명예, 이기적인 마음까지 오늘 내려놓읍시다. 내려놔요. 그렇다고 그 재산 없어주는 게 아니에요. 더 풍성하게 그 재물이 성실하게 축복받는다. 우리가 집착하는 그것을 놓아버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어요. 옛적인 것들을 놓아버릴 때 우리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의 가치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요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풍요를 맛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려놓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 아멘은 지금 100번을 했지만 아멘은 사람의 예. 하나님 이 내려놓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놓아버립시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왜 붙잡고 있어요? 아, 내 옛날에 이렇게 살아서 아, 이걸 붙잡고 있어. 막 이거 아픔도 슬픔도 축복도 과거를 붙잡고 있어. 붙잡아서 안 될 것들을 오늘 놓아버려요. 그럴 때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큰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며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고 본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